델타 변이가 미전역 5개 주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감염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의 대규모 이동이 확산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 정상화로 인해 하와이를 찾는 여행객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자 관광객들에게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레귤러 개솔린 평균 가격이 지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국 식료품 물가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식품 소매상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 식료품 비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 전역 5개 주에서 지배종이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 주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가운데 독립기념일 연휴를 계기로 델타 변이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기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항공기 여행에 나선 사람은 220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며 팬데믹 이후 최대치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 5개 주에선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ll this travel this weekend mixes people up. The Delta virus is traveling also, so it will be introduced everywhere. 특히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주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합니다. 해당 지역에선 델타 변이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인됐습니다. 미주리와 아칸소주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치솟으면서 지난 겨울 이후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고 네바다주의 경우 신규 확진자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Well, we're already starting to see plac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starting to have relatively big spikes from the Delta variant. We've seen this in Arkansas and Missouri and Wyoming. 따라서 해당 지역들은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This is a very, very transmissible virus, much more so than anything we've encountered. We're going to see a rise in cases. There's really little question about that. We're already seeing it. 앞서 지난 4일을 코로나19에서 독립할 수 있는 날로 지목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바이러스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며 백신 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동식 접종센터를 활성화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대응팀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병원에서는 밀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38%에 불과해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현지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병원이 있는 스프링필드 카운티와 인근 그린 카운티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고 보건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As of yesterday, we had 155 cases hospitalized due to COVID-related illness. That is the highest it's been since January. 아칸소와 와이오밍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조지 워싱턴대 조노선 라이너 박사는 아칸소주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확진자가 1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델타 변이의 확산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미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이라면서
해결책은 백신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ully vaccinated Americans have a high degree of protection, including against this Delta variant.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쯤 1억 6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들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못하면 더 많은 변이가 나올 수 있는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영국은 하루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같은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 성과를 믿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는 건데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25년 만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런던 시내는 흥분의 열기로 휩싸였습니다. 관중들은 서로 얼싸안았고 맥주를 허공에 흩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탓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스포츠 경기 등의 수용 인원 제한도 사라져 이번 주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 경기에 최소 6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We'll move away from legal restrictions and allow people t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about how to manage the virus. 영국의 이 같은 판단 배경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사망률이 있습니다. 전체 성인의 64%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고 2%에 육박하던 사망률은 0.1%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의식한 듯 복잡한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는 등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y advice to everybody would be to, you know, to obviously to support England, but in a enthusiastically, but in a responsible way. 한편에선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 속에 방역 규제를 푸는 건 위험한 도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Of course, we want to end these restrictions, but to throw off all protections at the same time is reckless. 앞서 싱가포르가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한 가운데 영국도 그 뒤를 이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최근 하와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와이에 너무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주차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급기야 마우이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임팩트 피, 이른바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지역의 한 거리, 주차 금지 사인이 걸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케아나의 지역에 요즘 관광객 수가 주민 수를 능가할 정도로 많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차와 교통 혼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Our summers are normally super busy when before pre-pandemic and now it's like double. A little bit too much. Like we needed that money, the income because we lost it during the whole year of shutdown, but it's a little bit too much right now. 마우이 유명 여행 일정인 로드투하나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하루 평균 400에서 600명에 달하는 인파와 자동차들이 몰리는 상황. 관광객 일부는 노상 방류와 불법 취식,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도로가 막혀 농부들의 통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중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급기야 마우이 의회에서 방문객들에 대한 여행 부담금 납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우이 유료 입장권을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Places like the Galapagos, I mean it's expensive to get there, but Galapagos you would have to pay an extra $400 for impact fees if you're visiting the Galapagos. Making it more expensive to visit would give us maybe a visitor that would be more appreciative.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항공사와 크루즈 노선 티켓 구매 시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오는 8일부터 미국 본토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격리 의무를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의 AAA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20일 동안 무려 8.4센트 오른 4달러 33센트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도 0.4센트 오른 4달러 29센트로 올랐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의 제프리 스프링 공보관은 이 같은 상승세는 국제 유가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급감했던 수요가 경제 재개방에 따라 다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은 지난 1년여간 거의 매일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남가주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미 전역 슈퍼마켓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슈퍼마켓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식료품 재고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 도매상 AWG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 스미스는 유통기한이 긴 포장식품을 중심으로 최대 20%의 재고량을 더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유와 베이컨의 가격은 14% 올랐으며 육류와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자 제너럴 밀스 등 식품 생산 업체들은 높은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시리얼과 땅콩 버터 등 식료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져 이르면 오는 2023년 말까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 한 교회 캠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갤버스턴 카운티 보건국은 리그시티의 클리어 크리 커뮤니티 교회에서 캠프에 참석한 125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캠프는 지난달 23일에서 2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됐으며 4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 정확히 몇 명이 백신 접종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참석자는 대부분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로 미접종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갤버스턴 카운티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 사례는 110건에 달한다며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델타 변이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12층 콘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의 초고층 빌딩 밀레니엄 타워에 대한 붕괴 위험 신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엔지니어 로널드 햄버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58층 높이의 고급 콘도 밀레니엄 타워가 이미 18인치에 가라앉아 있고 좌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밀레니엄 타워 자체의 구조가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어 플로리다주 대부분의 건축물보다 강하지만 건물의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붕괴 우려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랐고 건물 관리 회사는 지난해 10월 개보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사에는 1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르면 내년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나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쯤 아이오와주 알투나 지역에 위치한 놀이공원 어드벤처 랜드파크의 한 놀이기구에서 보트가 뒤집히면서 11살 남아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사고 전날 해당 놀이기구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현재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해당 놀이기구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일하던 60대 직원이 탑승객들의 하차를 돕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져 숨진 바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수백 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 집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미 전역 주요 도시에서 400건 이상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최소 15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 중 14건은 4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총격 사건으로 악명 높은 시카고에서만 무려 83명이 총에 맞아 14명이 숨지면서 올해 들어 총기 사고가 가장 많았던 주말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총기 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불법 총기류 매매를 적발하기 위해 뉴욕과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트라이크 포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미국 최초로 총기 폭력과 관련한 비상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총기 폭력 대응을 위해 각종 재정과 자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뉴욕주가 총기 폭력 예방국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경찰서와 주정부가 총기 폭력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총기 폭력 빈발 지역에 재원을 집중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총기 폭력과 총기 밀수 근절을 위해 수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총기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 총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총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총기 문제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년 전 일본 우익의 테러 협박에 전시 사흘 만에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시민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우익들은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고 소녀상을 조롱하는 맞불 전시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2년 만에 다시 공개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테러 협박으로 전시가 중단돼 관람 기회를 놓쳤던 시민들은 아픔을 공감하려 소녀 옆에 앉아도 보고 헌화된 꽃에 물을 부어주며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娘가 이마시대 아,同じ 年頃なんだなと、あの慰安婦になってたというと本当に胸が苦し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벽면에는 중국에 남겨진 조선 출신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사진들이 전시됐고 히로히토 일왕의 사진을 불태우는 영상 작품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상대로 우익들은 전시를 방해했습니다. 소녀상 머리에 손을 올린 채 기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일부러 고함을 치며 관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선 해서 생각 약간 있다가 손하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표현의 부자회전 열리는 전시장의 바로 맞은편에는 오는 9일부터 우익 단체들의 맞불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우익 전시회에선 일왕 대신 안중근 의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는가 하면 치마 저고리를 입은 남성이 소녀상을 흉내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익들은 전시장 앞에서 집회도 열었는데 이들의 혐오 발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녀상의 나고야 전시는 시작됐지만 도쿄와 오사카 전시는 우익들의 방해로 전시장 확보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고야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MBC 100분 토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또 기본소득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등 현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불사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8명 후보 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강론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비주거용 투기자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주거용 투자 투기자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 조세 부과, 거래 제한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인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일제히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사 공급 대책 추진과 함께 개발 이익 환수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공약했고 정세균 후보는 5년간 2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급 폭탄을 약속했습니다. 가산세나 부가금을 더 늘리고 그 돈으로 청년주택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130만 원은 공공이고 150만 원은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견제도 계속됐는데 특히 기본소득은 일공약이 아니라는 발언을 두고 말바꾸기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을 쳤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이 후보는 일공약은 공정성장이지만 기본소득은 여전히 핵심 공약이라며 받아쳤습니다. 앞서 이 후보가 스캔들 관련 질문에 바지를 내릴까요라며 예민하게 반응한 것에는 추미애 후보까지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상하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관대한 것 같다며 지적했고 이 후보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다면서도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들은 여성 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예고대로 대전 현충원을 먼저 참배한 윤석열 전 총장은 카이스트로 이동해 원자핵공학과 석박사 학생 3명과 만났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며 학생들로부터 고충을 들은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좀 무리한 그리고 너무 성급한 이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집안이 문제였지 원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며 단순 논리로 원전을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의 방향을 묻자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우리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과학과 안전의 문제를 갑자기 정치적 문제로 연결한 것도 이상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규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함께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이제 남녀 평등이나 화합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젠더 갈등을 훨씬 부추겨왔다. 이준석 대표도 여성을 소수자로 몰아놓고 캠페인하는 방식은 20년 시행착오면 이제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검경과 언론, 정치권에 이어 연예계도 금품을 뿌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렇게 전방위로 쌓은 인맥과 활동이 사기 행각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종이 상자 안에 5만 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묶인 돈다발 두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만 원권 세 다발, 5만 원권 두 다발이 묶인 돈뭉치들도 보입니다. 최고급 명품 매장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들을 진열대에 늘어놓고 물건값을 지불하는 듯한 사진도 있습니다. 2018년 초부터 약 2년 동안 김 씨와 일했다는 전 직원 B 씨가 MBC 취재진과 만나 전달한 사진들입니다. B 씨는 김 씨가 상속세 때문에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서 수천만 원이 든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며 현금 결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슈퍼카드를 사는데 수십억 원을 썼는데 2019년 7월에는 차를 사라며 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보내고 현금으로 2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X놈이라. 몇 원짜리 차를 그냥 뭐 앞뒤 생각하고 그냥 사시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 한 6, 70억 차에만. B 씨는 김 씨가 각계의 인맥을 만들었는데 김 씨의 선물을 받은 유력 인사가 최소 수십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가 언론인 등에게 향응뿐 아니라 성접대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360일은 룸사롱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놓은 룸사롱도 있었고 제가 본 것도 몇 번 있으니까. 연예계도 김 씨의 로비 대상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명 연예 기획사를 찾아가 고위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은 물론 유명 여성 연예인과 그 매니저에게도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르쉐 차량도 제공도 했었고 그 차를 제가 직접 갖다 줬거든요. 포르쉐 파스포 차량. 직원 B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씨의 로비 대상자와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2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6일 러시아 안토노프 이륙 항공기가 승무원과 승객 총 28명을 태우고 오후 1시쯤 이륙했는데요. 항공기는 북서부 소도시인 팔라나에 오후 3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도착지로부터 9km 떨어진 곳에서 관제센터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캄차카 지역 정부가 수색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요. 현지 언론은 어제 팔라나 공항으로부터 3.8km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으며 모든 탑승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로 몰렸던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달 30일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의 주가는 현지 시간 6일 오전 11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2.49% 떨어진 12.0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회계 감독 문제를 놓고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중국 당국은 디디 추싱 업체가 민감한 정보를 미국에 유출하는 것을 우려해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기업 조사에 들어갔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중국의 트럭 배차 플랫폼인 만방과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주가도 일제히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스페인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그제 스페인의 주요 도시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에서 동성애 혐오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들은 지난 3일 동성애 혐오 범죄로 한 남성이 집단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스페인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한 해 동안 성적 지향과 관련한 278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동성애 혐오는 파시즘과 같다는 고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24일 붕괴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아파트에서 추가 시신이 수습되면서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6일 붕괴 현장에서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2명, 실종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그제 추가 붕괴 및 허리케인 엘사 등의 우려로 아파트는 완전히 철거됐는데요. 아파트 철거로 생존자 구조 활동은 수월해졌지만 열대성 폭풍 엘사의 영향으로 작업 현장에 시속 32km의 강풍이 불면서 아직 생존자가 살아남을 만한 공간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북미 대륙을 덮치면서 바다 생물도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온난화가 부른 재앙, 폭염에 익어버린 조개입니다. 자갈 위에 놓인 조개들이 하나같이 입을 쩍 벌린 채 떼죽임 당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주 살인 폭염이 덮친 미국 워싱턴주의 한 해산물 식당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섭씨 49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해변이 찜기로 변하면서 뜨거운 열기에 조개가 완전히 익어버렸다고 합니다. 식당 측은 폭염의 위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운영 중인 양식장의 피해 상황을 찍게 됐다며 이런 폭염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최악의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미 지역에서는 높은 기온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700여 명이 돌연사했고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북부의 한 호수가 수온이 상승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온천으로 변한 호수, 비트코인이 원인입니다. 낚시나 와인 시음 등 한적한 휴식 장소로 알려진 미국 뉴욕주 북부 드레스덴에 있는 세네카 호수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이 호수의 수온이 올라 온천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포스트는 호숫가에 자리 잡은 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8천여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1년 내내 24시간 가동하면서 엄청난 열을 호수로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뉴욕 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앞으로 채굴용 컴퓨터를 만 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호수에서 물고기마저 잡히지 않는다며 일부 주민은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고 또 반대로 일자리 창출과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이유로 공장 운영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봉쇄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말레이시아에서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하얀 깃발을 거세요. 몸이 불편한 한 남성이 발을 이용해 창가에 하얀 깃발을 내거는데요. 요즘 말레이시아에서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이른바 하얀 깃발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시작된 자발적인 운동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얀 깃발을 창가에 걸어두면 현지 식품업계와 활동가들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료품과 소정의 현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캠페인의 취지가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온정을 나누려는 손길에 감동했다는 반응인데요.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돼 봉쇄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 말레이시아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77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규모의 7배까지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욕심이 만든 비극, 눈 없는 티컵 강아지입니다. 자,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이 강아지는 눈이 없어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미니어처 슈나우저와 휘튼 테리어 사이에서 태어나 눈뿐만 아니라 방광이 자궁에 붙어 있었다는데요. 번식업자들이 이른바 티컵 크기의 작은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해 무리한 교배를 진행하면서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이 티컵 강아지는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발견할 당시 젖먹이 반응이 없을 정도로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꾸준한 보살핌으로 현재는 건강해졌다는데요. 이어 단체는 품종견을 분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항상 작은 강아지를 원하고 있어 동물 번식장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 고양이는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친해지기는 쉽지가 않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강아지 못지않게 애교가 많아서 그 매력에 빠지면 출구가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고양이 싫다더니 집사가 된 아버지입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는 남성. 고양이가 다칠세라 동분서주하는 게 영락없는 집사인데요. 영국에 사는 라지레노 씨는 처음부터 고양이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다죠.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아들의 말에 늘 험악한 말로 집안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어머니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몰래 집안에 고양이를 들였는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싫어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고양이 애교에 첫눈에 반하면서 이제는 고양이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된 건데요. 아버지의 기적 같은 변화를 담은 영상을 틱톡에서만 6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누리꾼들의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